멜론 라디오. 자, 이렇게 해서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여자친구의 청순 파워 타임 시즌 3 첫 번째 시간 모두 마칠 순서가 됐는데요. 모두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저는 오늘 또 뭐 힙합 클럽에도 갔다 오고 재즈 클럽에도 갔다 오고 해서 정말 정말 재밌고 행복했습니다.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멜론 라디오에서 두 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네,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. 네, 진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뭔가 저희도 말하면서 저희도 뭔가 뒤로 가면서 더더욱 더 즐기게 되고 맞아요. 뭔가 랩도 배우고 막 노래를 들으면서 귀도 호강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추억에 남을 시간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리더 수원 언니의 소감을 빼먹을 수 없죠. 오늘 방청하면서 정말 많이 웃고 많이 소름도 돋았고 정말 알차고 재밌던 순간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짱이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청순팀과 파워팀 중에 파워팀이 호스트가 되고 청순팀이 게스트가 돼서 진행해봤는데요. 네, 여자친구의 청순 파워타임 시즌 3 다음 이 시간은 청순팀이 진행을 할 거고요. 저희는 거꾸로 게스트로 참여할 거예요. 파워. 오늘 함께 해주신 피아니스트 와이준님 그리고 또 힙합 조교 케이준과 래퍼 덕배 브레이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저희는 끝으로 이 곡 띄워드리면서 물러갈게요. 윤미래의 떠나지마라는 곡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처음 들었다가 요즘에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새롭고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. 함께 들어볼까요? 윤미래의 떠나지마 들으시겠고요.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